질롱 코리아의 홈인 질롱 베이스볼 센터입니다. 시드니 블루삭스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4연전의 첫 번째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서준원 선수가 오늘 선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호주 리그에서는 5경기에 나와서 1패 7.27의 평균자 적점이고 피안 타율이 3할 6리로 조금 높습니다. 네. 코엔 위는 6게임 올 시즌 호주 리그에서 투구를 하고 있는 투수예요. 3승 2패 3.52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 코엔 윈입니다. 질롱과의 맞대결 7라운드 1차전 1번 타자 유니스가 1구를 공략했는데 높게 떴습니다. 1루수 송찬이가 잡아내면서 가볍게 공 하나로 아웃카운트를 잡아내고 있는 서준원입니다. 서준원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 있으나 선발로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네. 2번 타자 트렌트 디안토니오 현재 시즌 타율은 1할 4푼 5리를 기록하고 있는 타자. 그런데 2구를 받아쳐서 오른쪽에 안타 담장까지 굴러갑니다. 2루까지 뛰고 있는 트렌트 디안토니오 2루타를 만들어냅니다. 자, 첫 타자를 쉽게 처리를 하고 2번 타자한테 카운트를 들어가는 게 지금 이제 노림수에 걸린 것 같아요. 네. 3번 타자 제이스 보웬 지금 높게 뜨는 타구 중견수 뒤로 갑니다. 멀리 가는 타구 담장 쪽 잡았습니다. 중견수 오장하니 잘 잡았고 거의 3루까지 다 갔던 2루 주자 디안토니오는 2루로 돌아왔습니다. 와, 오장한 선수가 또 좋은 수비 잘 따라갔습니다. 네. 4번 타자 네이비 캔딜라스 득점권에 주자 있습니다. 높게 빗맞으면서 뜹니다. 네야 플라이 2루수는 김규성 세 번째 아웃 카운트 1사 후에 2루타를 허용했지만 실점하지 않는 질롱 코리아의 선발 투수 서준원입니다. 김규성 1번 타자 0.851의 OPS 3개 홈런 11개 타자 방망이 끝에 걸리면서 2루 쪽 땅볼 2루수 유니스가 처리를 합니다. 김규성이 끈질긴 승부를 했습니다만 땅볼로 물러납니다. 2번 타자 김주성 오늘은 지명 타자로 출장을 하고 있는 김주성 선수입니다. 플레이트를 받고 던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잘 밀었습니다. 뽑아내는 김주성의 안타. 김주성 질롱의 첫 번째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양 팀 모두 2번 타자들이 지금 안타를 만들어주네요. 네. 1사의 주자는 1루가 됩니다. 김주성 안타를 치고 나갔고요. 3번 타자 송찬이 맞으면서 땅볼이 됐고요. 2루에서 아웃. 1루까지 1루에서 세이비를 했습니다. 4번 타자 하재훈 하재훈 선수가 이번 호주 리그에서 7개 홈런을 때려내면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홈런 기록하고 있어요. 네. 호주 리그를 경험하는 것은 2루 주자 갑니다. 공 휘어져나가면서 포수 번즈의 송구가 3루 쪽으로 치우치면서 도루에 성공하는 송찬입니다. 네. 송찬이 선수의 시즌 네 번째 도루가 기록되었습니다. 많이 원했던 것 같아요. 아, 떨어지는 공에 속고마합니다. 나다웃 상태 1루에서 아웃되면서 세 번째 아웃 카운트 똑같이 2사 2루의 기회를 잡았습니다만 질롱도 시드니도 득점을 올리는데 실패합니다. 5번 타자 오장한부터 이제 코엔윈 1루부터 반응했는데요. 깎여 맞으면서 3루 쪽 자 들어와요. 놓쳤어요. 페어볼입니다. 2루까지 그러나 2루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많이 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페어존에 떨어졌습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했습니다. LG 소속의 김기현 선수입니다. 변하고 때립니다. 그러나 높게 솟구치면서 내야 플라이. 유격수 카스티오가 잡아내면서 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원아웃. 김기현이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7번 타자 서호철. 시즌 초에 서호철 선수가 기회를 많이 부여받았었죠. 그랬었죠. 네. 잘 받아 때렸고요. 센터 쪽 뒤로 갑니다. 중견수 따라붙습니다. 멀리 가는 타구 중견수의 키를 완전히 넘겼습니다. 1루에 있던 주자 오장하니 3루 그리고 홈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3루에서 멈추면서 3루 2루 오장환과 서호철이 3루 2루 기회를 만듭니다. 자, 서호철 선수가 중견수 키를 넘기는 큰 타구를 만들어줬고요. 서호철 선수의 이번 호주 리그에서의 첫 번째 2루타. 자, 빠른 볼이 복판에 몰렸고 서호철 선수가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위쪽에 바람이 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잘 맞은 타구예요. 그렇죠. 네. 자, 과연 신준우가 불러드릴 수 있을지. 금바운드 땅볼 3루수 그러나 1루로 처리하면서 선취점 진롱이 가져갑니다. 신준우의 1타점 땅볼 1대0입니다. 1번 타자 김규성이 두 번째 타석을 맡게 됩니다. 투수가 던지려고 할 때 그때 배트를 들거든요. 지금 들거든요. 그러네요.
변하고 잘 때렸습니다. 왼쪽 코스가 좋아요.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담장까지 가면서 선두 타자 2루타 이상을 때려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규성이 2루까지 들어가면서 선두 타자 2루타. 김규성이 시즌 세 번째 2루타 때려내면서 득점권의 주자로 나갔고요. 김규성 변화구 때립니다. 떨어지는 공. 자, 우중간 깊어요. 떨어집니다. 타고 담장까지 굴러가면서 2루에 있던 김규성이 여유있게 홈까지 두 타자만의 추가 점수를 만들어내는 질렁거리야. 2대0입니다. 김규성 선수가 파워가 있네요. 그러네요. 지금 사실은 살짝 타구에 힘이 안 실린 것 같은데도 비거리에서 상당히 멀리 나갔고 지금 멀티 안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12번째 타점 그리고 7번째 2루타 김주성이 기록하면서 바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노아웃입니다. 3번 타자 송찬이 잘 때립니다. 또 하나의 타구가 탐장 앞에 떨어지면서 또 한 번 2루 주자가 홈으로 올 수 있습니다. 세 타자 연속 2루타 그리고 3대0을 만드는 질렁코리아. 지금은 송찬희 선수가 앞선 타석에서도 몸쪽에 던지니까 지금 예. 몸쪽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자, 지금은 이제 무사니까 예. 질렁코리아가 비기닝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하재훈이에요. 또 변하고 때립니다. 높게 솟구쳤고요. 왼쪽에 타구이기 때문에 이 로주자가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뜬공이 나오면서 하재훈이 물러납니다. 원아웃. 오장은 선수가 첫 타석에 안타 때려내면서 첫 득점을 기록했었고요. 스윙 떨어지면서 황만이가 끌려나가고 맙니다. 일단 아웃 카운트 두 개를 잘 잡고 있는 코엔윈. 오장한이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투아웃에 주자는 그대로 2루입니다. 김기현 6번 타자. 양희지 선수의 타석 준비 동작과 굉장히 흡사한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일단 김기현이 끈질긴 승부 끝에 1루를 채웁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2루에 있던 송찬이가 3루 도루를 했습니다. 송찬이 오늘 도루 2개째를 기록합니다. 서호철 첫 타석에 2루타를 때려냈는데요. 24개 공으로 시작했는데 30개 던졌어요. 네. 아하, 연속 4개 볼, 두 타자 연속 볼넷이에요. 우아웃의 주자는 말루입니다. 첫 타석에 타점 기록했던 신준우 8번 타자. 잡아당긴 타구 3루 쪽 어렵게 바운드 한번 놓쳤다가 다시 잡아서 1루에 늦었어요. 실책까지 나오고 있는 시드니 이제는 4대0. 2-4-5의 점수를 추가하는 질롱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석점째 이번 이닝에 뽑아내고 있는 질롱이에요. 그리고 이번 이닝의 9번째 타자인 박찬혁까지 타석에 들어섭니다. 계속 2-3 말루고요. 잘 쳤죠. 멀리 갑니다. 큽니다. 넘어갔어요. 그랜드슬램 말로 홈런 박찬혁. 질롱코리아의 진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2사 말루인데 박찬혁 선수가 여기서 쐐기타를 날리네요. 그렇습니다. 이 홈런은 상대방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큰 홈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박찬혁의 말루 홈런이 터지면서 이제 질롱이 8대0까지 달아납니다. 지금도 볼판정이지만 스트라이크 존에 거의 가까웠고요. 그렇습니다. 빠른 볼 때렸고요. 멀리 갑니다. 담장 쪽이에요. 넘어갔네요. 네. 솔로 홈런 하재훈의 호주리그 8번째 홈런이 나옵니다. 9대0. 아, 하재훈 선수 대단합니다. 네. 호주리그에 지금 8개 홈런을 몰아치고 있고요. 하재훈의 솔로 홈런 9대0을 만드는 질롱입니다. 이제는 5회 초고요. 자, 일단은 서준환 선수가 오늘은 뭐 타자들의 득점 지원 그리고 본인의 피칭도 좀 잘 받아쳤어요. 커요. 센터 쪽이에요. 멀리 갑니다. 큽니다. 우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까마득해 백스크린을 완전히 옮겨버렸습니다. 세미 시아니의 호주리그 첫 번째 홈런입니다. 피츠버그 1라운드 지명을 받을 만한 타자군요. 네. 9대1의 스코어가 됐습니다. 서준원 선수가 이제 6번째 이닝을 던지게 되고요. 지금까지는 2피안타 1실점 5회까지 호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손잡이 안쪽에 맞으면서 평범한 내야뜬 공 1루수 송찬이가 잡아냅니다. 이제 타석에 나오는 트렌트 디안토니오 선수에게 1회에 2루타 그리고 5회에 시아니 선수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잘 맞췄는데요. 좌중간 타구 안타입니다. 오늘 2안타 경기의 2번 타자 트렌트 디안토니 70개가 딱 됐는데요. 아하,
볼넷을 허용을 합니다. 오늘 경기 두 개째 볼넷을 내주는 서준원. 쟤 두 명을 허용한 건 오늘 처음이네요. 땅볼. 자, 2로 돌아서지 못하는 김규성. 공을 흘렸어요. 1사 말루. 실책이 나오면서 주자는 말루입니다. 원아웃 말루. 시아니와의 대결인데요. 땅볼. 1루 쪽. 자, 2루 쳐다봅니다만 투수에게 건네면서 떨어뜨렸어요. 아웃 카운트는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평범한 땅볼이었기 때문에 실점은 어쩔 수 없어도 아웃 카운트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서준원이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9대 2. 하준수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봤습니다. 변하고 루킹 삼진 아웃. 7번 타자 셰퍼드를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원아웃이 됩니다. 제이크 번스. 아, 낮게 오는 공 속지 않는 제이크 번스. 볼넷으로 출루를 합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1루고요. 9번 타자 헤수스 카스티오. 땅볼 잡았고 송찬이 2루 연결. 2루 2루 베이스택 아웃입니다. 1번 타자 유니스를 서준원 선수가 3번 모두 범타로 잡았고요. 오, 몸쪽에 맞았어요. 투볼 후에 못 맞는 공이 나오면서 주자가 2루 1루로 불어납니다. 4사구 허용이 조금 많습니다. 4사구로만 네. 말루를 허용합니다. 볼넷 2개와 못 맞는 공 하나 말루예요. 그리고 제이스 보엔에게 다순이 이어집니다. 아하, 확연히 빠집니다. 밀어내기 볼넷. 그래서 네 개의 사사구가 나왔어요. 네. 4번 타자 데이빗 칸딜라스가 공격을 하고 있고요. 다시 밀어내기 볼넷. 다섯 개의 사사구 2실점째 하고 있습니다. 하준수 선수가 연속 밀어내기 볼넷을 두 개 허용하면서 강판이 됐고요. 2사구의 마운드에 올라온 선수는 이제 새롭게 합류한 양경모 선수예요. 속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밀어내기 볼넷이 나옵니다. 이번 이닝 세 개째 밀어내기 볼넷. 대 5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 진롱이에요. 이제 9회 초입니다. 오윤성 선수가 계속해서 투구를 하고 있고요. 센터 쪽으로 중견수 잡아냅니다. 박종희 처리하면서 원아웃. 디안토니오가 2루타와 단타 하나씩. 시아니 선수가 솔로 홈런 딱 3개의 안타만 뽑아내고 있는 시드니입니다. 변하고 때립니다. 큰 바운드 땅볼. 1루수가 베이스 비었고 1루 투수에게 건네면서 송찬이가 아웃카운트 챙깁니다. 이제 마지막 아웃카운트에 몰려있는 시드니. 1루부터 받아 때립니다. 제이스 보엔, 중견수, 박종 잡아내면서 두 팀 간의 시즌 7라운드 1차전 경기는 진롱이 9대5 승리를 가져갑니다. 3회 7득점 빅이닝을 가져가면서 선수들이 구단 최초 4연승을 달리게 됩니다.